그러네. 많이 피곤해 보이시는데요? 뭐 커피라도 한 잔 좀 먹을까요? 제 거에 올리면은 다 쏟아지기 때문에. 차가 진짜 너무 많아서. 네, 무서워요. 찍기가. 어? 우와, 미친데, 왕관. 와, 이것도 막 다 붙여놓은 거잖아요. 아, 이거 댓글들 이제 좀 무섭다. 확실히 약간 우리나라 자세차들은 썬팅을 좀 진하게 하는 것 같아요. 네, 얘는 진짜 컨셉 잘 잡은 것 같아요. 이거요? 네. 뭐 이렇게 해야 좀 이제 차별성이 좀 생기죠. BM도 있고, 신기한 랩핑도 있고, K7, 벨로스터. 어? 전기차. 그죠? 네. 맞죠? 네. 야. 저도 이거 보고 놀랐어요. 이거 좀 충격적인데? 에어슈바도 한 것 같고. 아. 야. 어, 미쳤다. 와. 아, 이건 진짜 변태다. 랩핑진가? 이제 걸을 타선이 없는 게 브렌톤에다가 황금 금장에다가 아수라를 이렇게 한 차가 있나? 아, 어지럽다. 어, 포란도 아니에요? 네, 포란도 씨. 야, 어떻게 보면 제일 희귀차예요. 오늘 하이라이트가 아닌가. 아유. 와, 와, 이거 진짜 미국 차다 이렇게 한 거 처음 봤어요. 와. 머스탱도 이렇게 변했구나. 아, 냄새 좋다. 그니까요. 오, 미친. 와. 약간 미국 뮤비에 나올 것 같아요. 이건 아직 미완성이네. 근데 라이트가 없어요. 어? 미친, 이거 공동 주행 가능한 거예요? 눈이 없는데? 아, 오늘은 위에서 갈아낀 걸 수도 있겠다. 이거 괴물차일 수도 있어요. 네. 스펙은 모르겠지만 안에 게이지 달린 거 봐봐요. 감사합니다. 하나 둘 마이크를 테스트합니다. 2022년 VIP 코리아 매거진 뭐 트랜스포머인데? 무대 앞에서 개막식. 이건 좀 호불호가 많이 갈리겠다. 어, 엔진 열었다. 어, 이거 뭐야? 오, 밟을 뻔했다. 어, 오, 조심해야 돼. 이거 부러지면은 16기통. 농담입니다. 이 약간 이런 사람이 찐부자 같아. 신차 뽑아가지고 이게 자세 잡는 사람들. 333. 아, 이거 강조하셨네. 흰 차에 이거 금장 못 참거든요. 와, 에쿠스. 에쿠스인데 약간 휠이 뭔지 아세요 이게? 아니요. 코스모스처럼 생겼네. 바람개비? 그니까요. 이제 댓글로 달아주시겠죠? 이 사람은 엔진을 강조한 것 같아. 그니까요. 보통 이제 이런 거에다가 스펙을 써줘야, 그, 뭔지 알죠? 다이노 올린 거. 그거 해줘야 우리가 보고, 와, 600마력? 좆된다. 이렇게 해주는 거거든요. 확실히 잡 디자인을 많이 하네. 에쿠스도 그렇고. 이것도 약간 이 범퍼가 진짜 많네요. 거의 다 이거 하네. 확실히 그랜저 에쿠스가 많이 보이고, K7도 좀 보이고, 신형 그랜저도. 그러네. 오늘 나온 차에 신형 그랜저는 또 없거든요. 어, 근데 뒤가 좀 이렇게 빡빡이 가지. 좀 이게 좀 더 튀어나왔으면 좋을 것 같은데. 약간 반대로 할 수 없는 지팅이 뽑았으면 좋겠다. 어, 와, 벌써 화가 나요. 아, 그 K5. K5는 확실히 좀 이러니까 나대는 맛이 있어야 돼. Back once again. D4 damage. 큰 거 오네요. Back once again. Back once again. D4 damage. Back once again. D4 damage. The ill once again. 자세차를 만들어놨네.
그냥 긁고 타는 차? 네. 올라오고 보여요? 뭐한데? 저 뭐야? 저 옵션이 좀 이상한데요? 미완성인가? 와. 와, 개멋있다. 또 모터쇼니까 위에까지 막 이렇게. 일본. 네. 아, 일본. 네. 알죠, 알죠, 알죠. 일본 그 폭주족처럼. 이거 뭔 차지? 크라운인가? 와, 와 이건 처음 본다. 주먹이. 네. 야, 뭐 이게 아 이게 다 깨지는구나 이렇게. 네. 아, 이게 단점인 것 같아. 그러네. 네. 도장면도 막 갈라지고 그러네. 아, 와, 와 이거 우핸들이네. 찐또백이네요. 이렇게는 못 봤지. 아 여기도 다 깨져 있다. 와 아, 이거는 썰어놓고 그냥 나왔는데요? 네, 옛날에 티를 샀거든요. 오 미친. 휠 개 이쁘다. 야. 그런데 개 이쁘다. 이때 BM이 최고네. 뭐지 이게? 휠이 신기해요. 그 후샤 이렇게 달려 있네. 자사차라는 상징이죠. 후세도 있고. 맞죠 맞죠 이번에. 아, 오. 뭐야? 오 우핸들이야 심지어. 와. 우리가 길가다 보면은 이 차. 지리인데요? 오! 미친. 야 약간 분노의 질서 뭔 것 같은데 약간 이런 거 여기 뜯으면 안에서 돈 나와요. 오 헨다가 사이즈가 미쳤어요. 와 배기도 멋있다. 실버도 이쁘다 이 차는. 제 차는 이렇게 하면 택시거든요. 레드. 아니 근데 시트가 변태인 게 버킷이에요. 와 그러네. VIP인데 허리가 부셔질 수도 있겠는데요? 와 이거는 형 들어도 쉽지 않겠다. 이거 많이 안 올라갈 것 같은데요? 이거 올려도? 타이어값 장난 아니죠. 아 솔직히 타이어값이 무서워요? 휠 그 쪼개지는 거랑. 아니 휠을 여다가 아 여기 음료수 넣으면 꽉 찬다고. 와 깊이가 쉽지 않다. 와 여기 어떻게 아 이거 올릴 때 무서웠겠는데요? 떨궈서 막 이런데 떨구면은 진짜 야 와 좀 멋있다. 신기했던 거는 네. 크라이슬러 해치백이에요. 아 그래요? 네. 와 이것도 희귀하다. 몇 인치지? 오 그러네. 아 갑자기 뭔가 살짝 이질감이 와, 귀한 차잖아요 이거. 와 그만해. 이거 타고 다닐 수 있는 건가? 2호예요 2호. 이거 글씨 여기 그 새겨 넣는 것도 힘들겠다. 와 무슨 휠이지 이게? 오, 오 개멋있다. 뭐 버튼을 막 누르시는 문짝에도 다 TV 있어요. TV가 전에 욕 많이 먹었던 차예요. 이거? 네. 왜냐면 그때는 세차를 안 했어가지고. 아 뭐야 사고 났나 보네. 빠데 발라놨네. 이런 도색도 새로 해야겠네 이러면은. 도색이지. 네. 돈 좀 쓰겠는데? 조회수 120만에 욕을 많이 먹은 친구죠. 떼버리고 싶다. 야 102 봐봐요. 뭐야 이거? 야, 여러분, 친구 아니야? 얘는 후진으로 세웠어야 되는 거 아닌가? 그니까. 와, 이게. 뭐야, 이게? 야. 자, 이번에도 블랙 방향제 받으실 분입니다.
짠 칠래요? 응? 짠. 짠.